봄의 전령사 봄꽃들이 앞다퉈 피어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활력을 주는 예쁜 꽃들은 음식에 활용해 맛과 향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맛집들이 있는데요. 식용꽃을 넣은 차돌박이 꽃 비빔밥을 비롯해 맛과 향이 뛰어난 꽃차까지 봄을 맞아 눈과 입을 모두 사로잡은 봄꽃 맛집들을 소개합니다. 와, 색깔이 벌써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벌써 즐거워요, 눈이. 네. 정말 영롱하죠. 네. 네. 이곳은 세종시의 한 카페인데요. 멀리 나들이를 가지 않아도 이곳에는 봄이 완연합니다. 저마다 꽃향기와 함께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는데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게 되고 그리고 맛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믹스를 좀 끊고 이렇게 이렇게 좀 우아하게 오늘처럼 좀 여유 있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좀 봄을 좀 이렇게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 우아해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될 것 같은 곱디 고운 꽃차들. 이곳에서는 꽃차 소믈리에가 만든 수십 가지의 꽃차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믈리에. 와, 진짜 많네요. 이게 다 꽃차인가요? 네, 꽃마다 다 향기가 다르듯이 꽃차로 드실 때도 각각 향미가 다 달라요. 눈으로도 즐기고 향으로도 즐기고 맛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게 꽃차일 거거든요. 그럼 오감을 자극하는 꽃차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향이 굉장히 진하네요? 꽃차의 여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목련이거든요. 목련의 계절인 이맘때 어울리는 목련 꽃차. 따뜻한 물에 우려내면 탐스러운 목련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아, 잎이 커지는군요. 정말 영롱하고 와, 금빛이 나는 게 왜 여왕인지 알겠어요. 저 여왕을 한번 영접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봄의 여왕 목련꽃차,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향도 너무 좋고 맛이 어떠세요? 왜요, 왜요? 더 먹어도 돼요? 너무 맛있어요. 바꿔 들어가더라고요. 이러면서 한 번 더 드시려고. 우와, 향기가 굉장히 향긋하면서 살짝의 중간에는 단맛도 있다가 끝에는 약간 쌉싸름한 맛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매운맛도 있고. 네, 맞아요. 네, 네.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이쁘잖아요. 눈으로 힐링도 되지만 눈으로 마시고 입으로 마시고 마음으로 먹는 차예요. 이번엔 봄 소식을 맨 먼저 알려주는 매화꽃차입니다.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는 차로 즐기면 건강에도 좋고 달콤한 향기가 긴장을 풀어줘 플라워 테라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떨까요? 오, 매실향이 나죠? 네. 우와, 제가 알던 매실도 있고 제가 몰랐던 매실도 있어요. 이 싱그러운 그런 꽃향기가 입안에 맴돌고 약간 쌉싸름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와, 이게 매화차의 매력이구나. 이번에 색감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은 보랏빛 차는 보라지 꽃차입니다. 폐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와, 색 진짜 예뻐요. 어쩜 이렇게 색깔이 오묘하고 아름답고 선명하고 이게 정말 자연의 색인 거죠? 아, 그럼요. 자연의 건강한 에너지가 이 한 잔에 담겨 있습니다. 좋다. 보라색은 기관지에 굉장히 좋잖아요. 감기 예방에도 좋고 기관지에 좋고 이게 또 보라색이 또 뭐냐. 네. 눈에 좋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반짝이게 뜨게 해주는 어쩐지 눈이 탁 뜨이면서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 똘망똘망해졌죠. 이번에는 또 하나의 별미 치아바타 샌드위치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맛있겠어요. 네. 보니까 이 빵 안에 이 재료도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샌드위치 빵은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속 재료를 많이 넣을 수 있고 좀 더 담백한 맛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치아바타의 속 재료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빵에 달콤한 꿀을 바르고 그 위에 신선한 채소와 토마토, 치즈, 올리브 등으로 겹겹이 층을 쌓으면 이렇게 속이 빵빵한 치아바타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이야. 보세요, 두께가. 그러니까요. 제가 그 공부했던 그 전공책 두께보다 훨씬. 비교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책보다는 역시. 그럼 이번에 한번 샌드위치를 가득 밀어 넣어볼까요? 와. 와, 맛있다. 맛있어요. 와. 치아바타 이 빵을 직접 만드셨다 했잖아요. 네.
진짜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채소들도 직접 재배를 하셨다고 해서 그런지 싱그러운 향기와 함께 베이컨과 치즈의 그 짭조름함과 담백함이 막 치고 오는데 저 맛에 치였습니다. 이 치아바타 맛에 치였어요. 와. 와, 이어서 다음은 먹물 치아바타 샌드위치입니다. 아보카도로 만든 멕시코 전통 소스인 과카몰리를 바르고 싱그러운 채소들의 언주를 잘 구운 새우로 마무리하는데요. 컬러풀한 색감의 조화가 이색적인 먹물 치아바타 샌드위치는 어떤 맛일까요? 우와! 새우의 그 탱글탱글함과 아보카도의 그 부드러움이 싹 조화를 이루면서 되게 새콤달콤한 그 칠리 소스가 탁 올라오면서 와. 이 맛의 파라다이스, 이 맛의 파티를 네. 열어주는데 와! 또 한 번, 또 한 번 치셨습니다. 오늘 계속 치시네요. 파라다이스. 정신이 없었어요.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과카몰리를 만들어서 소스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한입 더 먹을까요? 사심이 담겨서. 사심으로 계속 드시네요. 아, 이게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먹물 치아바타 샌드위치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번엔 꽃차와도 잘 어울린다고 해서 샌드위치를 맛본 후에 차를 음미해봤는데요. 와, 제가 그동안 샌드위치는 커피랑 많이 마셔봤는데 이렇게 꽃차랑 마시니까 깔끔하게 싹 개운하게 또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이 뭔가 이 치아바타를 더 먹고 싶게 하는 그런 약간 도돌이표 같은 그런 느낌? 저 오늘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브런치는 사장님처럼 아름다운 꽃차와 함께. 꽃차와 함께. 네. 이번엔 세종시의 또 다른 브런치 카페인데요. 이곳에도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하고 비빔밥 위에는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식용꽃이 밥상을 장식하는데요. 봄인데 꽃을 가운데 이렇게 해주니까 봄꽃상 이렇게 받은 대접받는 느낌? 풀밭에 꽃이 하나 이렇게 딱 피어있을 때의 그 어떤 반가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설레임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식탁에 꽃이 피니 저마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는데요. 향기도 맡아보고 설렘 가득 찾아온 봄꽃을 조심스레 맛보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와 달리 그 맛은 또 어떨까요? 좀 꽃을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좀 쌉싸름하네요. 풀 먹는 것처럼. 풋풋하고 쌉싸름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뭐 젊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젊음에 대한 추억이 약간 그렇지 않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향기는 물론 젊은 날의 추억까지 소화되는 식용꽃 밥상. 꽃만 더했을 뿐인데 잔치상처럼 풍성합니다. 색감이 진짜 예뻐요. 받는 듯한 그런 프로포즈 받는 듯한 그런 밥상인데 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대접받는 듯한 느낌. 네. 이것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내 맛대로 해라를 위한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열어볼 선물은 생딸기 드레싱 치킨 샐러드인데요. 이곳에 비법으로 만든 드레싱을 뿌리면 맛 또한 꽃처럼 활짝 피어납니다. 보기만 해도 달달하고 싱그러워질 것만 같은. 딸기가 원래 새콤달콤하지만 약간 달콤이 이만큼. 새콤이 이만큼인 과일이잖아요. 근데 새콤 반, 달콤 반. 거기에다가 고소함까지 쫙 올라오는 게 와. 먹기에는 좀 미안했지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궁금해요 진짜. 그렇죠. 이 맛은 어떤 맛일까요? 식감도 어떨까 궁금하죠? 꽃의 맛은? 저 왜 웃음이 나요? 먹는지 알겠어요. 돌아나더라고요. 싱그럽고 살짝의 그런 기분 좋은 떫은 맛. 약간 식욕을 돋구는 그런 떫은 맛에다가 고기도 부드럽고 와 식감, 향기, 맛. 우와, 이 모든 게 이 꽃 한 송이 여기에 다 있다니. 와. 그래서 꽃이잖아요. 그래서 꽃이구나. 두 번째 봄 선물은 차돌박이 꽃 비빔밥입니다. 제철 채소와 함께 미리 양념해 재워둔 차돌박이. 그리고 한떨기 꽃이 조화를 이루는데요. 색감만 해도 예쁘고 싱그러움이 전해지시죠.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꽃의 부드러움과
아, 이런 씁쓸한 맛이 더욱더 입맛을 계속해서 돋궈주고 타들박이면 고소하고 담백하고 부들부들한데 이 신선함과 내가 비빔밥이 살아있다 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이 채소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와 지금 입안에 맴도는데 정말 맛있네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건 다름 아닌 이 집의 비법 소스인데요. 복숭아빛의 남다른 존재감을 뿜어내는 이 소스의 정체는 뭘까요? 궁금한데요? 토마토인가? 이 채소랑 이 차돌박이가 너무 잘 어우러져요. 수지의 과일 소스예요. 과일이에요? 고추장이 네. 아니라? 네, 과일로 만든 소스인데 일주일 동안 숙성시켜서. 마지막은 식용꽃을 가니쉬로 사용한 명란크림 파스타인데요. 통통한 새우와 시원한 해물 육수, 불맛을 입힌 홍합이 더해져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꽃아, 미안해. 가자. 세라 씨 입으로 갑니다. 꽃이랑 파스타를 먹으니까. 와, 진짜 선물 한가득 아는 느낌이에요. 와, 선물 같은 맛이요. 파스타라기보다는 진짜 몸보신을 하는 느낌도 들고 요리 처음과 이렇게 느낌이 비슷해서 식감이 심심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방심할 새가 없이 자꾸 이렇게 톡톡톡톡톡 튀기면서 제가 그동안 먹어봤던 그 해산물 크림 파스타와는 맛이 전혀 달라요. 사월이 다른 맛의 원인은 진한 크림 소스에 있는데요. 소스에 들어가는 정성이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 해물 육수를 2시간 전 우려요. 우려서 거기다가 일일이 명란을 손으로 발라서 넣어서 다시 우유랑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서 또 3시간 끓여요. 그래서 5시간 끓이는데 하루에 딱 8그릇만 나와요. 새우의 팔이네 이렇게 네. 포함된 건가요? 네. 야,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네. 그 용왕님들은 예전부터 막 좋은 음식만 먹었다고 이렇게 네. 전해 내려오잖아요. 용왕님이 만약에 양식을 드신다면은 이 해산물, 이 명란 파스타를 드실 것 같아요. 아, 드시면서 토끼 가는 생각도 안 나실 것 같아요. 야, 토끼 간 잊어요. 야, 이 꽃은 예로부터 눈과 코, 입을 자극하며 천연 감미료나 향료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돼 왔는데요. 가는 몸을 오래오래 붙잡아 두고 싶다면 은은한 꽃차 한 잔과 꽃 음식 어떠신가요?